예. 아이고, 저 장소를 바꿔놔. 아이고, 아이고.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머, 어쨌을까? 눈도 보일란가? 보이겠죠? 이게 어떻게 화성 개척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되냐? 거의 초기에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부터 얘기할게요. 문명이 완전히 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 화성도 개척 시대가 열리면 초기에 가는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요.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문명을 더 보강을 해가지고 두 번째 보내요. 이제 두 번째는 진짜 사람들 안 가려고 해. 근데 두 번째 누가 그냥 죄수들이 가. 죄수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해봐. 화성으로 이주를 했는데 당연히 그 물도 없지, 공기도 없지, 다 죽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식량도 어떻게 지구에서 조달도 안 되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데 안 돼. 어떻게 해요? 처음 1차 가는 쪽이 그 개척자들은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지구에서 이제 매스컴에 다 알려지게 됐죠. 그러면 이 간단해요. 매스컴에 알려주면 다 안 가려고 해. 여기서 내가 그냥 그지로 내가 그냥 죽었으면 죽었지. 화성은 안 간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강주 이주를 시키려고 해. 이제 국가나 저기 기업에서. 왜 필요하니까. 아니 AI 로봇, AI 로봇은 이미 가니까. 근데 AI 로봇이 할 수 있는 연역대가 있고, 뭐냐. 인간이 해야 할, 클론이 있잖아요. 이게 클론이 이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 개척하고 독립적인 데는 클론을 갖다가 이게 얘네들 안 보냐. 왜? 왜 폭동을 클론들이 나중에 독립운동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클론들은 이런 저기 화성 같은 데 이게 독립적으로 이게 개척을 안 보냐. 왜? 나중에 문제될 거 뻔하니까. 클론들이 어떻게 해요? 클론들이 중간에 폭동을 일으켜요. 우리 독립하겠다고. 우리 클론들만 사는 세상 만들겠다고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득권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반대하죠. 자, 얘네들 갖다가 어때요? 화성에다가 얘네들 보내봐, 훈련해주면. 거기서 바로 독립이라고 얘기해주는데. 그래서 클론들은 절대 안 보내요. 인간을 보내요. 일반적인 시민을 보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민들 가서 1차에서 거의 대부분 죽어요. 왜? 생각을 해봐. 화성에 가는데 물도 없지, 공기도 없지. 자, 뭐가 있는데, 식량을, 뭐, 물도 없는데, 사람 마실 물도 없는데, 농사 지을 물이 어딨어. 처음에는 뭐, 우주 식량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데, 다 실패해요. 거기서 이제 화성에다가 인공 팜을, 농장을 만드는데,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 죽어요, 그냥. 1차 간 사람들. 그래,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기, 지구에 있는 자본주의 국가와 저기, 기업들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보내야 돼요. AI 로봇만 보내면 안 돼. 여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가야 돼. 이해가 되죠? 근데 클론을 보내면 어떨까? 얘네들은 독립해. 그래다 절대로 안 보내. 시민을 보내야 돼. 근데 얘네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시에 독립도 해, 얘네들이. 근데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죽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민들이 안 가요. 자, 이제 매스컴에, 그 옛날 화성으로 이주한 그 시민자들이 어떻게, 다 죽었다고 나왔어, 뉴스에. 자, 그 뒤로 지구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개척하러 화성에 갈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여기 지구에서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화성은 절대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강제적으로 보내요. 이제 실미도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해. 자, 실미도가 어떻게 해요? 사형수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얘네들 사형수들을 갖다가 이게 특수훈련해가지고 김일성 4가지 따는 일을 시키죠. 실미도 같은 일이 발생을 해요. 똑같아요. 인간사 뭐 이게 항상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안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수들을 갖다가 극악한 죄수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물어. 너 여기서 사형 선고해서 너 여기서 교수 영역으로 너 죽을래? 아니면 너 화성으로 너 되게 개척할래. 그러면 너 그 개척은 다 네 거라고. 이렇게 해줘. 가기는 쉽지. 근데 여기서 교수형 때 사용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희망을 잡고 이게 화성으로 가는 게 낫죠. 보통 2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형수들이 어떻게 해요? 가요. 거의 강제적으로. 너 저기 사형 교수형 때 뒤질래?
화성 가서 개척할래. 개척하면 다 네 거야. 자, 자, 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 당연히 개척을 가죠. 근데 어떻게 거의 죽어요. 못 살아. 초기에는 못 살아요. 그게 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놔요. 근데 굉장히 물이 가야 돼. 화성에 물을 대량으로 부어서 화성을 어떻게 지구화해야 돼요. 거기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냐? 지구에 있는 물을 갖다 한 10% 정도 갖다가 화성에다 부어놓잖아요. 그러면 대기가 지구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그럼 뭐 이런 거 마스크나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지구하고 대기 상태가 이루어져요. 우리 지구에 있는 물 10%만 갖다 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 10% 어떻게 못 붙잖아요. 그리고 물 10% 부은 다음 지구에서 난리나. 지구에 있는 물 빼가지 말라! 빼가지 말라! 뻔해. 그러면 이게 지구에 있는 물을 10% 정도를 화성에다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기 상태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저기 방독면 같은 거 안 써줄게요. 지구하고 똑같은 숨 쉴 수 있는 환경이 좋습니다. 오히려 지구보다도 공기가 더 깨끗해요. 이제 거긴 오염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지구에 10% 물만 가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농사 자체가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주 개척이 어떻게 해요? 거기 화성 개척이 어떻게 해요? 성공을 해요. 보통 이렇게 해야 성공해요. 근데 거기까지 성공하는 데까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어마어마한 개척자들이 다 죽어요. 대부분 죽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고할까요?